네, 안녕하십니까. 깨만한 소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차일드 오브 라이트. 뭐라고 읽어야 되지? 무튼 디럭스라고 맞나요? 무튼 디럭스 에디션입니다. 뭐, 당연히 배급 인트라 게임즈가 있고, 유비소프트 제작, 그리고 PC 전체의 용가입니다. 다운로드 전용 게임이고, CD는 안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차일드 오브 라이트의 한정판이래요. 이거 이상의 한정판은 없고, 이게 한정판이고, 당연히 구매는 인터넷으로 한게 아니라 하트렉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디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디게임처럼 보이는 대기업이 만든 게임입니다. 유비소프트는 그렇게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톰 클랜시 3표도 가지고 있는 큰 회사이긴 한데, 유비소프트 로고가 박혀 있고요. 이렇게 구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처음에, 이걸로 구매를 할때 되게 구성이 알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봐야 되는. 되게 좀 작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되게 아트북도 커 보이고, 열쇠고리도 커 보이고, 하는데 그게 전혀 아닌. 그러니까 진짜 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당연히 기반은 MMORPG인 것 같아요. 아직은 저도 해보진 않았어요. 당연히 코드만 입력을 하고, 설치는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나중에 아마 제가, 던파든 디아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게임이긴 합니다. 게다가 한국어가 되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나름 뭐 기대는 합니다만. 그리고 근데 좀 되게 특이하게 여기는 CD가 없어요. CD가 들어있지 않고 당연히 그 코드만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 종이. 그리고 이것만 살짝 플라스틱이긴 한데 내부 구성은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내부 안에는 이렇게 종이 다운로드에 필요한 종이가 있고요. 이렇게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그 다른 피크시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플라스틱 케이스든 종이 케이스든 안에다가 CD를 넣어서 판매를 하는데 유비소프트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레인보우 식스 시즈 같은 경우에는 CD가 있었죠. 플라스틱 케이스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까요? 특이 케이스. 당연히 입력을 했어요. 어차피 입력을 따라 하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어가 잘 되어 있고요. 인트라 게임즈가 확실히 좀잘 해주긴 해요. 유비소프트 전담 마커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컨텐츠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운로드 컨텐츠가 이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몇 개가 더 있는데 그건 제가 아마 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거의 한 고티 에디션이라 거의 한뭐 절반의 DLC를 주는 것 같긴 하던데. 아무튼 아트북이 되게 좀 단촐하죠. 클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있고요. 약간 좀 조미라서 뻑뻑한 게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이런 식으로. 주인공이랑 프렌즈랑 적이랑 4번은 뭔지 모르겠어요. 되게 좀 그러니까 큰 개발사들이 그러니까 인디 게임의 느낌을 노리고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제작사만 모르면 정말 인디 게임 같은 느낌? 그런 풍채를 가지고 있는 게 보이죠. 여기까지가 아마 프렌즈랑 이런 거 입고 였고 여기가 적 살짝 좀 무섭다 징그럽고 되게 좀 징그럽고 무섭긴 하네요. 메뉴 있게 마음에 드네요. 저는 이게 맵 풍경인가요? 풍경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좋은 풍경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침울하고 우울하고 그런 느낌이 좀 많이 강하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좀 되게 짧죠? 생각보다. 이거는 열쇠고리. 열쇠고리가 아마 제가 방향을 틀면은 빛이 나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열매는 아마 흩뿌리가 있고. 근데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불을 어떻게 켰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불을 어떻게 켰더라? 스위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일단 다시 나중에 한번 보고요. 이건 포스터입니다. 포스터인데, 솔직히 이거 보다가 약간 좀 트라우마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심오한 그림체이기도 하고, 이게 정형, 누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그렸는지도 모를 그런 그림체여서 되게 좀 무서워요. 섬뜩하고. 되게 좀 무서워요, 섬뜩하고. 거의 뭐, 언더테일의 흑막 정도? 우리는 다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까지만 보셔도 거의 뭐, 학교 괴담에 나올 법한, 진짜. 진짜 트라우마 걸릴 것 같아서 계속 보다가 잘 그러니까 못 보여드릴 것 같은 그런 좀 되게 좀 무서워요 그림체가 섬뜩해 그러니까 잘 그린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막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전지가 다된 건가 벌써 이걸 어떻게 키는 거지? 뒤에 나와 있지 않을까? 안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아니면 이걸 똑바로 넣은 건가? 안 켜지네요. 원래 여기에 불빛이 들어오고 좀 환하게 나올 텐데 잘안 나오기도 하고.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어떻게 키는 건지 연구를 반대로 나온 건가? 아, 이거 안 뜯어져 있구나. 잠시만요. 뜯겨져 있었는 줄 알았는데 안 뜯겨져 있구나. 이게 안 뜯겨져 있네요, 이게. 살짝.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는다고 시간을 다 가네. 에잇. 떨어뜨리다가는 끝나는구나. 되게 비싸지 않나요? 이거 이런 전지 같은 경우에는 됐다. 나온다. 이렇게 넣었었던 거니까. 좀다 뜯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넣도록 해보죠. 그래도 안 되나? 이거 어떻게 키는 거지? 키는 버튼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빛이 왜. 이것도 열린다. 헐키. 아, 밑에. 아, 어떻게 되는 원리인 줄 알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투명한 역할로만 되는 거고 안에 빛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시 끼워서 넣을게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은 빛이 나오기는 해요. 아마 전지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전지가 다 됐다거나 그런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다시 넣도록 하죠. 되게 좀 아쉽네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되게 좀 특이한 패키지이긴 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산것 중에 CD가 없었고, 게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열쇠고리까지 줬었고, 근데 좀 아트북이랑 내용 부분 좀 부실한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도 그렇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미래에서는 정말로, 그러니까 CD를 아무도 사용하진 않으니까. 이건 뭐 닌텐도는 카트리지를 구수하고 있기 때문에 카트리지를 계속 내놓는다 하더라도 미래 대부분 게임 회사들은 뭐 플스 같은 경우에는 DVD라는 게 있으니까 DVD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는 그냥 뭐 와이파이나 그런 걸로 대체를 해서 그 무선 그런 걸로 대체를 해서 게임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CD를 다 빼고 CD를 빼고 그냥 뭐 종이 아니면 플라스틱에다가 뭐 각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파는데에 비해서 아마 굿즈라던가 그런 거를 좀더 넣어주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솔직히 말하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굿즈라도 그런 걸더 끼워준다면은 저야 뭐 만사 오케이긴 한데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저도 뭐 나중에 게임을 기획하고 만드는 입장으로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물론 그러니까 CD를 원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여튼 여기까지 차일드 오브 라이트 디럭스 맞죠? 디럭스 에디션 언박싱은 여기까지였습니다.